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해제로 어제부터 우리는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일상을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인데요. 자영업자들은 부푼 기대감을 나타냈고 시민들도 미뤄왔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소고기 음식점 주방이 모처럼 활기를 띕니다. 업종 특성상 단체 회식 손님이 많은 곳이지만 모임 인원 제한으로 회식도 모임도 사라져 타격이 컸습니다.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체로 이제 식사를 못하는 것도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 이제 영업시간 종료가 몰리다 보니까 택시나 대리운전이 잡히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컸었는데 이제 완전 전면 해제가 돼가지고 단체 예약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시민들도 친구들과의 모임부터 가족여행, 취미생활까지 그동안 미뤄둔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모임 같은 게 많았는데 거리두기 하고 나서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앞으로는 여행도 좀 식구들하고 좀 많이 다니고 꽃놀이 좀 많이 가야죠. 위드 코로나를 기대하며 지난해 창업한 호프집 사장은 창업과 동시에 영업시간 제한이 닥쳤습니다. 다시 북적일 가게 풍경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만만치 않았던 창업 비용 등 코로나로 입은 타격을 빨리 만회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다시 인원 채용도 하고 기존에 창업 비용이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벌어야겠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영업 시간, 행사 인원 등 대부분의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해제됐고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취식도 허용됩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하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선데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층 확진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긴장을 완전히 풀 수는 없는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주자인 김영환, 박경국, 오재세 세 명의 후보가 어제 경선 승리를 위해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사 후보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21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오재세 국민의힘 지사 예비 후보는 청주시 100만 인구 달성과 충주제천 관광특구 등 7가지의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충북 지사직 도전은 자신의 마지막 봉사자리라며 당선되면 급여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지난 12년 도정에 대해서는 야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구호는 요란했는데 비전 제시는 없는 이시종 12년의 도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명과 태양의 땅, 영충호, 강호축 이렇게 구호는 참 요란했습니다만은. 박경국 예비후보는 김용환 예비후보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충북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도민에게 사죄하고 경기도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적통후보라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힘 적통 후보는 박경국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 예비후보는 상호 비난전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가 근거가 부족한 자료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치 행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민주화운동 동지였지만 2003년 이후 친노 친문을 선택한 노영민 전 실장과 다른 정치 노선을 걸어왔다며 이제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가 됐다고 자부했습니다. 충청 도민으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킨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행로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시민들께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 예비 후보들마다 공천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선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경선 이후 서로 후유증 없이 깨끗한 승복이 가능할지가 국민의힘 내부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저희 CJB가 마련한 예비 후보자 토론회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90분간 방영됐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출신 정당 등에 대한 공방과 함께 저마다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데에도 집중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이끌어온 충북 토정을 12년 만에 되찾겠다고 나선 3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저마다 자신이 본선에 나가야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다며 경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유일한 국민의힘 적통 후보 박경국입니다. 저를 제외한 두 후보는 골수 민주당 출신의 짝퉁 보수 후보입니다. 이곳의 중원 땅, 이것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환입니다. 충북 발전을 위한 충북 도지사가 되는 것이 저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상호 토론에서는 이전 정치활동 지역과 출신 정당, 이른바 당심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박경국 후보는 민주당에서 사선 의원을 지낸 김영환 오재세 후보를 전향한 좌파 후보라고 주장했고,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진짜 마지막 기회와 꿈은 국회의원입니까? 경기도지사입니까? 충북지사입니까? 충북지사입니다. 오재세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충북지사로 돌아선 김영환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여론조사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안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김영환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도왔고 당선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힘 있는 후보임을 자임했습니다. 과학을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를 뽑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힘이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 후불제를, 박경국 후보는 오송오창의 4차 산업 기조화를, 오재세 후보는 남부와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며 도민과 당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후보에게 정책 토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심의보, 윤건영 두 예비후보의 정책이 어느 정도 발표된 만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누가 올바른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노영민 예비 후보는 지난 2020년 아파트 매각 논란으로 면접 결과에 이목이 쏠렸으나 단수 추천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6월 지방선거의 단수 공천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괴산군수 후보의 이차영, 진천군수 후보의 송기섭, 음성군수 후보의 조병옥 현 군수를 각각 공천했고 단양군수 후보에는 김동진 전 군의원의 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또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광역의원 19명과 기초의원 7명도 공천해 중앙당 비대위의 인준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는 20일에는 컷오프와 경선 지역 후보를 발표합니다. CJB 청주방송과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이 독서 붐을 일으키기 위해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를 시작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추천한 12권의 책이 엄선됐는데요. 어떤 책들인지 한번 보시죠. 안정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2021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 학생은 34.4권으로 2년 새 모두 줄었습니다. 독서자 스스로 평가한 본인 독서량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성인의 경우 무려 27.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독서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16일 청주 문화제조창 열린 도서관에서 특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1년에 12권의 책을 다 함께 읽기 위한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나침반입니다. 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승 교수, 김겨울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은 각 2권씩 총 12권의 올해의 책을 선정해 선정 이유와 시사점 등을 밝히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간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때일수록 가까운 친구의 존재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볼 수 있는. 최근 아마추어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이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마추어 작가들도 자기의 삶과 사유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한 책들이 널리 읽히고 있어서요. 오히려 그 독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책을 접하고. 참석자들은 독서와 조금 더 친해지는 방법으로 도서관 이용을 추천했습니다. 좋은 책들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을 찾는 것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리딩 코리아는 다음 달 6일 CJB 청주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근 공과 채 하나씩만 있으면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3-3-5 운동할 수 있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자 자치단체마다 구장 확충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목행 파크골프장입니다. 오전 시간 파크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4인 1조로 게임을 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2명이 짝을 지어 경기를 합니다. 공과 골프채 하나씩만 있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 최근 어르신을 중심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서 입문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다른 데 가기도 그렇고 여기는 잔디밭이니까 걷는데 무리도 안 가고.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와 유사합니다. 용어와 규칙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은 18홀 기준 파3와 파4, 파5 홀수가 차이를 보여 기준 타수가 66타라는 겁니다. 거리도 짧다 보니 경기 시간이 단축돼 공식 시합에서는 36홀 기준 타수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배우기 쉽고 다칠 위험도 크게 없다는 장점까지 부각되면서 지난 1년 사이 충주에서만 동호인이 700명 넘게 증가한 상황. 올 연말 되면 한 2,000명 정도가 가입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발적으로 참 늘고 있는데. 충주 목행구장에서는 18홀 증설 공사가 끝나 오는 5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생극구장 이외에 혁신도시가 있는 맹동면과 금왕읍에도 파크골프장 증설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타시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오창 쪽에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언듈레이션, 그러니까 저기 뭐 코스 굴곡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를 좀 반영해서. 현재 충북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충주 5곳과 청주 2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입니다. 추진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15곳으로 드는데 자치단체마다 수요에 발맞춰 구장 조성에 나서는 등 고령화 시대 파크골프가 시니어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도내 4,210곳의 경로당이 폐쇄 71일 만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어르신들의 요청이 많아 오는 25일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로당 출입은 3차 백신을 맞은 노인에 한해 허용되며 노래와 체조 등의 비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중단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한 주 동안 중국 음식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배달 음식 증가에 따른 봄철 식중독 발생 예방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배달앱 등에 등록된 중식 전문업소 210곳과 패밀리 레스토랑 20곳이 해당됩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